연장자수는 네, 저부터 보겠습니다. 어떤 게? 사랑. 사랑. 네. 결혼? 결혼. 네. 결혼, 결혼. 결혼. 결혼이지. 네. 언제쯤 만나는지 한번 볼까요? 에이. 궁금하다. 에이. 궁금하다. 궁금하다. 내 연애 운은 9월. 오. 그리고 아 이거 너무 남자 그러니까. 제가 볼 땐 가까운 미래거든요. 내년 3월 달에 이게 교회 건물을 진행하는 결혼을 네. 언제 할 언제쯤 할까? 현재 아, 그것 좀 말해줘. 네. 지금 만나는 사람이 지금이요? 저희한테도 말을 안 해줘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게 주변 남자 뜻하는 카드인데 소년이거든요. 그러니까 연하일 가능성이 있고요. 연하 아니야? 연하? 오 맞아 맞아 네. 맞아요.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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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각도 안 나왔어요. 이게 펜타클이 원이기 때문에 아이고 네 아 공 엄청 많아요. 네, 여기도 그렇고 네. 오 결혼 운대를 한번 볼까요? 연도별로 네. 2017년 밝은데? 2018년 아이가 먼저 생긴다고요? 근데 이게 임산부를 의미하기도 해요. 임산부를 의미하기도 해요. 저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원치 않는다면 네. 조심하셔야 되기도 해요. 속도 위반을 네, 할 수 속도 위반을 조심하셔야 되는 유형이긴 해요. 2018년도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. 딱 좋네. 공교롭게도 펜타클 카드가 많이 나왔네요. 우연이죠. 아이고. 여기에 보시면 소년 소년이 공을 들고 기사 이렇게 커가지고 영화 맞아 맞아 이렇게 다 공을 이렇게 성장하는데 다 공을 들고 네. 공을 들고 있다가 그냥 80장 중에 한 장씩밖에 없는데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온 것도 굉장히 좀 야 진짜 너는 네. 정말 그런 거예요? 네. 그런가 봐. 벗어날 수가 없는 운명인가 봐. 성장기야 성장기를 네. 다 옆에서 지켜보나 보다. 이거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?